여기는 신림여고에서 5번, 6번 출구 쪽에서 한 6분, 7분 정도? 한 600m, 700 정도, 6, 700m 정도 거리에 있는 깔끔한 지상층 원룸이고요. 지금 해상층은 5층이고 엘리베이터 있습니다. 여기가 아무래도 이제 역에서 가깝고 평지다 보니까 땅값이 좀 비싸요. 일단 그래서 가격은 일단 천에 40이나 전세 6천도 가능합니다. 일단 요 벽에서 여기까지가 2m 60 나오고요. 여기 세탁기에서 저 창문까지도 한 2m 50 나오네요. 거의 비슷한 크기인데 요게 왜냐면 역에서 가깝고 지은 지 연식도 오래된 집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방이 좋기는 힘들어요. 언덕이 있거나 여기서 멀거나 오래돼야 넓고 좀 더 깔끔한 그런 게 있지. 그래서 지금 천에 40으로는 이쪽 지금 신림역 한 5번에서 5678번지 쪽은 아마 다 비슷비슷할 겁니다. 방이 큰 차이 나기는 좀 힘들어요. 땅값 자체가 좀 비싸기 때문에. 아무튼 그래서 요게 천에 40, 천에 40으로 나쁘진 않고 이게 평균적으로 보시면 되고요. 전세 6천이면은 괜찮습니다. 대출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대출 안 될 거예요. 저 대출 안 될 거고. 근데 천에 40이 아니더라도 뭐 2천에 30 정도도 되고 그 이상 보증금도 될 것 같은데 이게 예를 들어서 보증금 4천 하면 4천에 10으로 할지 4천에 20으로 할지는 모르겠어요. 그건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여기 창문 밖을 봐도 이렇게 막혀 있지 않고요. 앞이 좀 뻥 뚫려 있는 편이고 이쪽이 또 동향입니다. 동향. 그래서 아마 오전에 좀 해가 잘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여기는 전형적인 역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일반적인 원룸이라고 보면은 됩니다. 그래도 계약이 잘 돼요. 역에서 가깝기 때문에.